누나, 누나를 왜? 누나가 처제 아주 마음에 드나 봐. 우리 홈쇼핑에 쇼호스트를 하고 싶은가 봐. 안 돼, 걔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쇼호스트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처제가 왜 아무나야? 방송국에 리포터 됐었잖아. 난 좀 그렇고 당신이 좀 설득 좀 해봐. 누나가 좀 사정이 급한가 봐. 몰라, 나 피곤해. 혹시 제가 술친구 필요할 때 전화해도 돼요? 네, 술친구로서.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문자 하나 보내볼까? 배사라 씨, 정신 차리세요. 임자 있는 남자인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일 없으면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 세수하고 거울 볼 때마다 내가 가진 이 얼굴, 저주스러운 누나 얼굴, 이 가면 면도 칼로 그어버리고 싶은 마음 당신 알아요? 다 떼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 당신 알아요? 어쩜 가장 나쁜 사람은 나인수 당신일지도 몰라. 최소한 나는 내 욕망 앞에서 정직하잖아. 아닌 척 순수한 척하면서 가장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나인수 당신인데 말이야. 그래, 어쩌면 제일 형편없는 인간이 나인수, 나일지도 몰라. 나야 뭐 누가 주든 간에 돈만 받으면 장땡이니까. 콘서트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서류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입금 못한대요. 콘서트 경비를 이용해서 내일 오후에 구현우에게 주겠다 이거지. 정누나, 내일이면 네 추악한 가면이 벗겨질 거야. 기다려 정누나. 누나야, 누나야, 아침 먹어. 네. 누나 왔어요? 없네. 벌써 출근했나? 와, 누나 언니 대단하다. 어제도 늦게 들어온 것 같던데 또 일찍 출근했네요? 새로 들어간 팀이 일이 많은가? 아니, 내가 저 누나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아니, 저 영락 없이 루비야, 루비. 아니, 옛날 기억나죠, 언니? 루비 옛날에 학교 갈 때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거야, 쌍둥이니까 당연하겠죠, 언니. 외모는 달라도 성격이나 기질은 비슷하겠죠. 아니다? 둘이 정말 정말 많이 많이 다른데? 야, 야, 당연하지! 걔네들 이란성 쌍둥이야, 이란성. 하긴. 근데 고모, 노 부장이랑 무슨 일 있어요? 네? 아니, 아무래도 노 부장이 우리 가게 그만둔다는 거 고모랑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돈 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돈을요? 네, 그렇잖아요. 돈 한 푼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사기친 것도 물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 이자로 내 돈을 꺼준다고 그랬더니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사채업자니 뭐니? 아,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 일부 이자? 아, 고모 제정신이요? 맞아, 너무했다. 아니, 어쩌자고 노부장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차라리 안 빌려줬으면 안 빌려줬지. 아, 내가 뭘요? 아니, 노부장하고 결혼을 약속했지.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난난 맞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정 때문에 사기당한 돈이 얼만데. 하여튼 나 앞으로는 이 돈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못 믿어요. 아니, 안 믿어. 언니, 그럼 나도? 나도 빌려주면 이자 제대로 받겠네? 야, 당연하지.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돈을 빌려줘. 아이고, 관둡시다, 관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은행 이자도 아니고 일부 이자를.
사람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그러지 말아요. 정 떨어져요. 사정 뻔히 알면서. 더군다나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아무튼 나 못 믿어요. 어서 앉아 아들. 야, 아침부터 왜 삼계탕? 내일 모레 수능이잖아. 그동안 아빠 챙겨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찹쌀 많이 넣고 아주 팍팍 구운 거니까 이거라도 먹고 힘내. 응? 알았어. 저, 아빠. 큰아버지는 아직 연락 없어요? 큰아버지는 무슨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야, 그 인간 얘기 앞으로 꺼내지도 마. 이것 봐라. 지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이걸 편지라고 써놓고. 글씨는 명필이네. 너? 아, 사기친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집 전세금 마련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혹시 다시 학교 들어간 건 아닐까? 큰아버지도 삼계탕 좋아하실 텐데. 뭐 하는 거야? 어,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일찍 나왔네? 그 봉투는 뭐야? 개인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일이 뭐냐고. 언니가 알아서 뭐 하게. 신경 꺼. 너 요즘 수상하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뭐야? 대체 왜 이래 요즘? 언니는? 뭐? 언니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나한테 감추는 거 아무것도 없냐고.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감추는 게 뭐가 있다 그래? 뭐야? 대체 네가 아는 게 뭐냐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뭐야? 뭐야? 대체 뭐야? 두 분 뭐 하세요? 혹시 자매끼리 싸우세요? 싸우긴요. 우리처럼 사이좋은 자매가 어딨다고. 안 그러니 루나야? 누나 씨 말이야, 홈쇼핑 쇼호스트로 써보고 싶은데 아무리 설득해도 요지부동이네. 네가 한 번만 더 설득해줄래? 나인 스피드 지금 방송 중인지 알아봐줄래요? 네, 부사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사장님 부탁드려요. 부사장님, 부사장실에서 호출하는데요? 부사장실? 백영민 부사장님? 네, 들어오세요. 아, 커피향 좋은데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커피 바로 대량하죠.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아, 커피나 한잔 하자고요. 이 커피 혹시... 알아요? 얘가 제프? 잘하시네요. 루나랑 부사장님 커피 취향이 같군요. 아이, 뭐 커피 취향이 뭐. 아, 저 처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좀 보자고 한 건데요. 무슨? 누나가 쇼호스트로 처제를 탐내네요. 근데 처제가 계속 싫다고 하나 봐요. 나 PD께서 처제를 좀 설득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처제 기억이 돌아오는데 쇼스트 일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또 같은 방송 일이니까요. 그래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 근데 지난번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던 거 혹시 무슨 얘기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아, 저 그게... 당신, 나한테 조금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뭐라든 무조건 모른 척 해줘요. 내 기억 돌아왔다는 거 당분간 비밀로 해줘요. 나 그대로 지켜봐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결정할 거니까. 나 PD님? 네.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아, 그거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뭐 해봤자 결국 제 넋두리, 제 하소연, 뭐 부사장님이 좀 편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부사장님 앞으로 온 서류입니다. 약속한 돈은 갖고 오셨겠죠, 사모님? 약속 하나만 해줘요. 무슨 약속을 말입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 글쎄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르는 건데. 사모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아, 그럼 제가 부사장실로 찾아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갑니다. 가세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 구현우 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장담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 돈만 받고 깨끗이 사라져 드리죠. 사모님 원하시는 대로. 이제야 말이 통하네. 명심해요.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두 번째는 이런 협박 안 통해요. 씨. 경민아. 아, 여기 웬일이야? 문자가 왔어. 급히 이리로 나와보라고. 좀 전에 내 앞으로 서류가 왔고. 올케. 공금 횡령이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 그게 무슨?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소린지 난... 공금 횡령이라는 게 사실이야? 공금 횡령이라니... 누가 그런... 나한테도 서류가 왔어. 마케팅실 공금 횡령 증거들 낱낱이 조사해서 보냈어. 그럴리가... 아니야... 들리니 정누나? 네가 가진 모든 게 사라져가는 소리가? 그래, 또 기절한 척이라도 해야겠지. 네가 늘 부리는 수법, 이번에도 그게 통할까? 이젠 전 부채자리로 돌아갈 거야. 너도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돼. 지옥으로. 너무 많아서 좀 늦었어요. 맞아. 정문아 씨, 얘기 들었어요? 정유빈 실장님 쓰러졌다는 거. 뭐? 아니 왜? 그건 모르겠는데 회사 카페에서 쓰러지셨대요. 부사장님이 부축해서 모시고 갔다는데. 루나 씨는 안 가봐도 돼요?
그래요, 루나 씨. 얼른 가봐. 어느 병원이래? 병원으로는 안 가고 부사장님실로 갔다니까요. 그거 소문 아니야? 아유,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래? 그러게 걱정이네요. 일단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까진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줘. 알았어. 월케가 왜 그랬을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대체 그 큰 돈으로 뭘 하려고 한 거지? 여보세요? 네? 아, 알았어요. 아무래도 나 가봐야겠다. 이따가 얘기하자. 미안해, 누나. 우리 사이에 무슨... 월케 깨어나면 차근차근 물어봐. 다그치지 말고.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가. 일어나. 깨어난 거 다 알고 있어. 내 손으로 직접 일으켜야 일어날 거니, 정루비? 경미 씨,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왜 이래? 무서워, 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게 다 사실이야? 씨, 이건 사실이냐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정루나? 사실이구나. 경미 씨,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우리 루나 제대로 시집 보내고 싶어서. 근데 돈은 없어서 경민 씨한테 말하기는 창피하고 그래서 몇 번 안 그랬어, 진짜야. 다신 안 그럴게, 어? 미안해. 미안해, 경민 씨. 정루비, 이게 진짜 네 모습이니? 내가 알던 정루비는 다 환상이었던 거야? 여기 내 옆에 있는 넌 대체 누구니? 누구야? 정루비잖아. 정루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정루비. 대체 이 돈은 왜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한 거야? 그 남자하고 무슨 사이야, 당신?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은 은지 애인이야. 은지 씨 애인? 은지가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만난 거야. 친구 사이에 모르는 척할 수 없잖아.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얼굴도 오늘 처음 본 거야. 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어. 나 너란 여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 그냥 믿어줘. 부부 사이는 그런 거잖아. 내가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하면 그냥 믿어주는 게 부부 사이잖아.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아? 기어이 한 거야? 이혼시킬 거예요, 두 사람. 뭐? 엄마랑 고모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 돼. 그러지 마. 도울 거 아니면 모른 척 하라는 내 말 안 잊었죠? 지금부터 루나가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빼앗을 거예요, 나. 아니, 빼앗는 것도 아니지. 원래 처음부터 전부 다 내 것이었으니까. 정 복수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밝히고 끝내. 이러는 거 너답지 않아. 마음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착한 정유비는 어디로 간 거야? 착한 정유비. 뺏기고 또 뺏기는 그 멍청한 정유비. 이미 죽었어요. 아니, 살해당했지. 내가 다 할게. 내가 모든 걸 다 밝힐게. 안 돼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 너한텐 기만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텐 사랑이었어. 내가 잘못한 벌은 다 내가 받을게. 하지만 넌 안 돼. 네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나 이렇게 두고 볼 순 없어. 당장 백영민 부사장한테 가겠어. 안 돼요, 예수 씨. 루비 씨. 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해도 나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수 씨 제발, 나 막지 말아요. 사이는 그런 거잖아. 내가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하면 그냥 믿어주는 게 부부 사이잖아. 아니요, 이모님. 제가 자주 하나요. 어쩌다 한 번인데. 아니, 왜 내가 할 일을 뺏고 자는데? 다들 요즘 눈치 보여서 죽겠는데. 과일 드세요, 할머니. 어?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집안 이름 거들떠보지도 않던 애가. 아이고. 아버님. 그동안은 워낙 바빠서 제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시간 나는 대로 집안일 열심히 배우려고요. 경민애미 집안 살림이라고는 전혀 할 줄을 몰라서 내가 그냥 속을 썩였구만은. 그냥 손주 며느리까지 살림을 못해서 이게 참 내 팔자려니 속상해했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서 잘 배울게요. 하여튼 나 앞으로는 이 돈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못 믿어요. 아니, 안 믿어. 그래. 고모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지. 돈을 좀 많이 떼었어야지. 밤새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러고 있는 게 사장님하고 식구들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고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
말도 맞지. 노부장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지. 그나저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진짜. 하필 사는 데가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정누나 이번만 잘 버텨.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어떤 위기가 와도 넌 잘 헤쳐나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누나. 아니 정루비. 어서와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녁은 먹었지. 내가 오늘 저녁에 기가 막힌 파스타 만들어놨는데 한번 먹어볼래? 할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어머님 다 얼마나 맛있다고 칭찬해주셨는데.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러려고 결혼했니? 이러려고 5년이나 루비를 찾아 헤맨 거야? 사랑이란 게 이런 거였어? 경민 씨, 오늘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치? 그거 다 사실 아니야. 조작이야.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누군가가 질투나서 그랬을 거야, 분명히. 내가 자기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풀어줄게. 응? 이러지 마. 왜 그래? 우리 오랫동안 너무 바빴잖아. 응? 피곤해. 그만 자. 경민 씨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경민 씨. 누구? 자는 건 아니지? 아직. 올케는 뭐래? 나도 와인 한 잔 줘. 오케이. 루비랑 얘기해봤어? 도대체 대화가 안 돼. 이랬다 저랬다 모든 게 무조건 조작이라고, 자긴 잘못 없다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또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했다고 하기도 하고. 잘 알아봐. 어쩜 옳게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내가 받은 페이퍼랑 똑같아. 이건 분명히 공금횡령 맞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봐 누나. 난 늘 무슨 수가 있겠니? 아빠 아시면 큰일인데 어쩌지? 내가 누구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결혼이 현실이라고 해도 그냥 달라도 너무나 달라. 너무 힘들어.
경민 씨. 여보. 경영관리팀에 연락해서 6개월간 마케팅실 자금 집행했던 경비 내역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 아, 그리고 잠깐. 다른 부서에 얘기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홈쇼핑 쪽 이은지 모델 전화번호 좀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유비 실장 왜 아직도 안 나오지? 루나 씨, 혹시 무슨 얘기 못 들었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쓰러지셨다더니 몸이 안 좋으신가? 혜란 씨, 전화해봐요. 전화 안 받으시는데요, 과장님? 아, 부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쩌지? 곧 나오겠죠. 기다려보죠, 뭐. 더 이상 날 만나자고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저 형. 어떻게 된 거야? 인수 씨 짓이지. 나에 대한 감정 다 접었다며. 더 이상 복순이 뭐니 그런 거 안 한다며.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미치게 만드는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하지만 난 아니야. 이은지 씨요?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혹시 루비가 제가 돈 빌려서 안 갚는다 그래요? 어디로? 어디로 갔어요? 몇 번이나 얘기해줘야 알겠니? 여긴 회사야. 나가. 이 문제 경민 씨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래도 대충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야. 5억에서 6억 정도. 누가 감히 그런 짓을! 어머, 아빠! 내가 경민 씨랑 우리 신우이한테 서류 보냈지. 너 회사 그만둬.